신천지 이만희 교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신천지 측의 대응과 관련 수사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가 화재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가입된 보험도 없어 도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TV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군성교 사역을 돕기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단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신천지 관련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에선 내부 동요를 막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시작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수원구치소 앞에선 신천지 교도들이 무리를 지어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루를 넘긴 8월 1일 오전 1시 20분, 법원은 장고 끝에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영장 발부 직후 이곳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의 교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로 단체 자금을 빼돌리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이만희 교주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종교사기나 학원법 위반 등 다른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별개의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가 되더라도 하나의 신급에서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참에 속도를 더 내서 이제 관련된 것들도 한꺼번에 기소가 돼서 하나의 재판으로 판단받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천지 측은 영장 발부가 난 직후 전체 공지를 통해 내부 동요를 가라앉히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내비쳤습니다. 해당 공지문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이단 전문가들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다고 해서 신천지 내부에 큰 동요나 조직 와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 특성상 이번 구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관측입니다.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님이 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집적인 두터운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대한 책임과 자금 횡령으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외에도 종교사기나 학원법 위반 등 다른 혐의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교주의 유죄 판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폐해를 끊고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개척교회 사택이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회자 부부가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형편에 가입된 보험도 없어 치료비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지난달 11일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벽에 검게 그을린 자국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타고 남은 잔해와 냄새는 그때 참혹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사고 당시 집에는 강병구 목사와 아내 최정은 사모, 딸 강모양이 있었습니다. 딸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강 목사 내외는 크게 다쳤습니다. 불길을 잡다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던 강 목사는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먼저 뇌출혈로 일단 입원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뇌경색이 나타나셔가지고 약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고요. 자가호흡을 하실 수 없는 상태여서 인공호흡 달고 의식 없이.
여전히 의식이 없는 강 목사는 무릎 골절과 화상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 최근 의사로부터 팔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 목사의 아내는 얼마 전 겨우 의식을 찾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환각과 환청 등 선망 증상을 보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 교회를 개척해 10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는 강 목사는 열악한 목회 여건에 별도로 들어둔 보험도 없어 구제책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제 너무 개척교회 목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제 실비 보험을 안 넣어놓은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평소노회로부터 구제헌금을 지원받았지만 막대한 치료비와 피해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대학생인 딸 혼자서 학업과 부모님 병간호를 병행하기엔 버거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시급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구TV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는 특집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 했던 한국교회. 교회 소모임까지 금지시킨 정부의 조치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국교회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TV가 기획한 특집 프로그램에선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주는 도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봅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와 고신대학교 손봉우 석좌 교수, 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용 교수가 패널로 출연해 성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출연자들은 한국교회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문제를 점검해볼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과 문명을 한번 도달아보고 비판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끝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지닌 공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패널들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한국교회가 당면한 우선 과제로 꼽으며 사회적 고난에 응답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를 위해 공익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공공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패널들은 공예배는 물론 신앙의 본질 회복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회복의 주체 진행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해답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구체적인 신앙을 확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도 나가야죠. 구TV가 사회와 교회의 치유, 회복을 위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제1편은 오는 6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군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조찬 기도회 참석자들은 국군 장병과 군중 목사, 군 선교사, 군종 사관 후보생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는 주님의 날에 자랑이 됩시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사명은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군 선교 현장에 주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며 군대에서 청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의 조찬 기도회는 총회 소속 군 선교사역 활동을 지원하며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달 들어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는 20명 안팎, 이재민은 8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택 190동, 비닐하우스 2,793동, 농경지 2,800헥타르 등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또 북한산, 태백산, 속리산 등 10개 국립국원에 252개 탐방로도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4일까지 계속되고 장맛비는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1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월 5일부터 18일까지의 21.4명보다 4.5명 준 1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 수는 9.9명에 그쳤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2명에서 14명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계속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비수도권의 진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계획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설계 용역에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차원에서 20억 원의 사업 예산이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본회의장 설치,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본회의장 설치까지 고려해 설계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72%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취업 포털 잉크루트가 기업 회원 5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이 악화됐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28.1%, 그런 편이다는 43.9%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악화를 겪은 기업 가운데 여행, 숙박, 항공기업의 응답 비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식음료, 전자, 반도체, 공연, 문화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2월과 비교하면 46%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줄었습니다. 2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반면 임대시장과 달리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홍콩에 진출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홍콩에 있는 한국기업 93개사 중 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9%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홍콩특별주의 박탈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70.6%는 한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상 매출 감소폭은 전년 대비 약 11.7%로 전망됐습니다. 굿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이 국제우주정거장에 2달간 머무른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봅 벤케니 탑승한 첫 민간우주선 크루드래건 캡슐이 2일 오후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연안 해상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귀환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한 스플래시다운 방식으로 1975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해상 귀환은 매우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민간 우주선을 이용해 처음으로 우주 왕복을 완수했다는데도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인수 협상을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 안보 우려를 들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협상이 어떤 변수로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틱톡 인수에 있어 미국 재무부 등에서 안보 심사를 완전하게 받을 것이라며
미국에 제대로 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제24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한국과 중국 간 기업인 입국을 위한 신속 통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이후 디지털과 비대면 산업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이 더 강력해지고 극단적으로 변화한 기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수와 폭염, 허리케인 등이 전 세계 곳곳을 덮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선 기습폭우가 지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며 중국은 남부지방 홍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수재민이 한국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각국에선 잇따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미국에는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기원전 5세기에 진귀한 유물을 보유한 수중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2400년 전 그리스 동부 알로니소스 섬 근처에서 폭풍으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선을 활용한 겁니다. 수심 21에서 28m 지점에 위치한 이 난파선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와인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항아리 안포라가 4천여 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오랜 기간 바닷속에 담겨 있었지만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해 고고학적 가치가 크다며 내척의 고대 난파선도 추가로 개방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슈퍼 콘택트란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이번 캠프에선 양떼 커뮤니티 대표 이호샘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종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게 됩니다. 또 UCC 콘테스트, 캠프 참여 후기 공모를 통한 다음 세대 제자 장학금 지급,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국제개발협력단체 캠프가 필리핀 톤도, 나보타스 등 6개 지역에 연마스크 13만 장과 긴급 구호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연마스크는 캠프가 필리핀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 협동조합이 제작했다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이철용 대표는 이번 면마스크 제작은 코로나 확산도 막지만 봉쇄 조치로 일을 하지 못했던 필리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돈을 벌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제1회 청년사역 성공사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회가 시행했던 청년사역을 소개하는 원고와 사진, 영상, 그림 등 모든 종류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례는 오는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당선작은 오는 11월 기감 홈페이지와 청년회 전국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포함한 6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지역은 성명에서 우리는 차별이란 구호로 포장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와 동성혼, 성전환 등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지역은 주요 교단 평신도 지도자 천여 명이 교회 연합과 일치, 사회정의 구현, 교회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구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한아은입니다. 코로나19의 물난리까지 덮쳐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역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도 개개인의 간절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